여러분은 이 모든 만물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 아버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리 예수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만유안에 계시고 만유의 머리로 계신 분이라서 어디를 보든지 그 모든 만물들은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나타내는 교육자들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안식교 목사들이 야 박명호가 범신론주의자다. 범신론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범신론은 켈룩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퍼뜨렸는데 범신론은 뭐냐? 물방울도 신이다. 태양도 신이다. 별도 신이다. 나무도 신이다. 그러니 다 경배하자. 이것이 범신론이요. 범신론이 뭐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식하면 가만히 있으면 망신을 안 당해요. 그 제발 무식하면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2000년 예수님이 가르친 제일 성경이라 이 말입니다. 네네 그분이 그분이지만 여러분도 여하튼 중생의 눈이 그래서 이런 걸 일컬어서 도통이라고 도통이라고 아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아까 그 말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예. 정말 도통 신통할 사람들은 저 부처 성인의 우상 경배하는 불교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이 돼야 할 텐데 기독교인이 뭐가 됐다고요? 밥통들이 됐어요. 밥통들. 그저 돈만 눈이 벌게 해가지고 여러분 모두 신통 도통하신 신선들이 되시고 예수들이 되셔서 승천하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만 교훈이 아닌 것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산에 가보세요. 크, 매미들이 7년씩 땅 속에서 금식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힘 줘서 중생 성화시켜 달라고. 하늘이 천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찬양하게 해달라고. 7년 혹은 14년까지 기도 끝에 올라와서 중생돼서 성화된 달라는 매미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물 속에서 꼬물꼬물꼬물 돌아다니는 그 자마리들, 잠자리. 그 물 속에 낮은 자리 그 벌벌 기대긴 벌레들도 큰일 기도해서 중생 성화돼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제가 천안봉을 갔어요. 참 속리산, 속리산이라는 것은 속리산은 글자가 뭐냐면 속세를 떠난 산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한 산이라 이 말이에요. 속리산 꼭대기는 천안봉이 있어요. 이 속세를 떠난 산. 촛불 쓰세요. 하늘에 임금님이 오셨던 보물이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 집회나 뭘 해가지고 또 지치면은 저는 집에 가서 산만 올라가면 힘이 나요. 근데 쭉 집회 끝나고 지쳤는데 쓰러질 정도로 지쳤는데 아무래도 기운을 못 채릴 것 같아요. 나 속리산 꼭대기 올라가야 했다고 말이에요. 그때 갓 이사 가서 얼마 안 됐을 때 속리산 한 번도 천안봉 내가 올라가본 적이 없어요. 참. 아, 어쨌든 식구들이 아이, 그렇지 않으면 지금 몸이 저런데 어디 속리산 꼭대기 천안봉 올라가시냐고 막 난리 났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한 번 한다면 고집불통이니까 올라가세요. 아, 올라가는데 새들이 막 춤을 추어 나와서 예쁜 새들이 이 머리를 예쁘게 빗을 빗고 나와서 어서 오시라고 임금님 어서 오시라고 이쪽 보시라고 저쪽 보시라고 따라다니면서 이쪽 보라면 이쪽 보면 야 저쪽 보시라면 저쪽 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따라오면서 춤을 추는 나를 영접해가지고 송리산 꼭대기까지 같이 올라갔다 이 말. 그리고 그냥 꽃들은 파란 꽃은 파란 리본 노란 꽃은 노란 리본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아양을 떨면서 영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송리산 꼭대기 탁 올라가니 드디어 천안봉이라 탁 글자가 써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천안봉아 내가 왔다 그랬더니 그냥 아 천안봉 있다가 주인님 오셨다고 그냥 몸둘 바를 모르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러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천안봉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천안봉이란 원래 하나님 하늘의 임금님이 오셔서 좌정한 봉우리가 천안봉이요. 근데 하늘의 임금님이 오셔서 좌정 다니는 사람들이 천안봉이라 했으니까 천안봉 옆에 있는 산들이
입을 삐죽삐죽하면서 제가 키빼기만큼은 천하봉이냐고, 하늘님께 오셔서 좌전에 천하봉이지 제까지 이게 무슨 천하봉이냐 하면서 옆에는 산봉우리들이 지금까지 핍박을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천하봉은 고개를 못 들고 늘 전용이 들어서 행세를 못했어요. 아 근데 천하봉이 내가 간간 임금이 오셨다고 이제 내가 진짜 천하봉이 됐다고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봉 이 말을 턱 앉아서 이마 위에 앉아서 노래를 불러서 그랬더니 그래도 좋대요 그냥. 그랬더니 거기서 얼마나 우리 앞에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고 너를 만인의 인도자로 세웠으니 너는 내 아들들을 너에게 부탁한다고 얼마나 말씀하셨는지 거기서 완전히 회복했지. 열심히 돼. 아 근데 내가 최고 세상에 높은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 높은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아이 참 자리가 높다 이 말입니다. 야, 저것이 괘씸하게 나보다 더 높단 말이야. 내가 제일 높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요, 이 잠자리는 그 물 밑에 기어대기는 그 벌레. 붕어나 이같이 춤추지도 못하고 평생 가도 춤만 춰보자면 벌벌 기어대면서 제일 밑에 기어댄 벌레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중생승화돼서 하늘을 나는 천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물속에 꿈을 그린 벌레도 천사가 돼서 하늘 나라인데 왜 여러분의 중생성화 돼서 하늘에 가지 못할 것입니까? 이렇게 밀어서 말이에요 인간들이. 세상에 예수 일생 믿고 천국도 못 가는 저게 예수입니까? 그건 귀신이라며 귀신. 그런가 하면 땅속에 7년 동안 14년 있다가 한철 완전 중생성화돼서 막 춤을 추면 노래를 부르는 그 매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나보가 있지 않습니까? 나보. 나보 뭔지 아십니까? 나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한 나비요, 나비. 세상 사람들은 이 나비를 나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나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난 안 된다. 난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만 나는 된다. 나보라고 부르시란 말이에요. 나보라고 나보라고 나 됐잖냐고 말이에요. 전 나보는 그 애벌레가 꼬물꼬물 다니다가 춤을 추는 천사가 됐다 이 말이에요. 큰 곤충 벌레도 춤을 추는 천사가 돼 하늘을 나르는데 왜 하나님 친아들들이 승천하지 못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나보가 되시고 이 매미는요. 한 번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7년, 14년을 끈질기게 기도를 해, 끈질기게. 그래서 얼마나 노래 부르냐면 4주. 겨우 한 달 노래 부르다 죽기 위해서 14년을 공을 들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 기독교들은 한 번만 중생하면 영생하도록 노래 부르게 해주겠다 해도 그것도 못하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곤충만도 못한 인간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꼭 나보들이 되시고, 잠자리나 매미보다 더 큰 멋진 친아들들이 왜 못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승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교훈이 아닌 것이 없어요. 자 산에 가봤더니 아 나보와 매미와 잠자리가 막 춤추고 노래 부르는데 아 거기 마귀가 또 있어요. 뭔 마귀냐? 거미 마귀. 유겨 잠을 안 가. 아 그것이 남은 애써 7년, 14년 금식기도 해가지고 중생성화 돼 나왔더니 아 요것이 잡아먹으려고 착 그 매미나 잠자리가 잘 다니는 나무와 나무시다 보이지 않게 오리 줄을 쳐놨다 이 말이에요. 안 보여요.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걸 미리 아시고 잠자리 같은 자에게는 한 몇만 개씩 되는 그 통찰력 눈을 줬어요. 너는 내가 주는 통찰력을 잘 사용해서 마귀 거미에 걸려 죽지 않도록 조심해라. 근데 이것들이 괜히 좋다고 괜히 춤추고 다니다가 그냥 탁 걸려버려. 걸리면 숨어있던 거미가 싹 나와가지고 막 말아가지고 숨도 못 쉬게 똘똘 뭉쳐가지고 그다음부터는 파먹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보가 되고 잠자리가 되고 냄뱀이가 돼 춤을 추고 나가실 텐데 다시는 저 오래 거미들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밖에서 여러분 걸으려고 지금 집집마다 교회마다 지금 줄을 치고 있어요. 오리줄. 일단 딱 걸리면 똘똘 뭉쳐 묶어서 숨도 못 쉬게 만들어 그 다음부터는 돈 내라 파먹고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는 걸리지 않도록 여기서 주신 총통찰력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산에 갔더니 아케오리지가 산에 올라갔더니 꼭 어떤 사람 같이 말이야. 그 덩굴 나무들이 다 머리를 풀어 산발하고 나는 틀렸다고 나는 중생성화 되지 못한다 나는 틀렸다고 엎드려 울더라 이 말입니다. 또 큰 참나무가 팔짱을 끼고 입맛을 쩍쩍 사는 나도 틀렸다는 거예요. 난 중생성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왜들 이러냐고 좀 참으시라고 그냥 우리 아니 난 틀렸다는 거예요. 막 엎드려서 우는 거예요. 덩굴 나무가. 그러더니 그 이듬해 봄이 되니깐 참지 못하고 그렇게 불만불평하던 덩굴나무도 큰 중생성화되고 중생이 피어나고 꽃이 피어나고 참나무도 가만히 피어나고 다 중생성화되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 덩굴나무같이 실망하지 마시고 소나무가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교훈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번은 제가 늦은 가을에 산에 올라갔어요. 이제 겨울이 곧 돌아올 가을이 올라갔는데 아 어떤 나무가 위통을 다 벗어자치고 빨간 피부를 드러내고 막 바람모지에서 자기 근육을 재고 있어 하면서 있어요. 야 너 왜 그러고 썼냐 했더니 저기 지금 심술 굳은 동장군이 핍박자가 오는데 한바탕 해서 이기려고 한다고 그를 뻑하다가 말이야. 아 보니까 지금은 나 또 위통을 벗어서 또 근육을 재고 있어. 너는 왜 그러냐 했더니 저기 심술군 동장군이었는데 내가 그 핍박자를 이기려고 한다고 말이야. 아 그럴 뻔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봄에 보니까 아 덩치 큰 친구나 작은 친구나 다 이기고 나왔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대환란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이 닥쳐오는데 노인하고 이기고 목사라고 이기고 소녀라고 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 말씀으로 무장해서 근육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덩치 큰 나무들이 꽁꽁 얼어 죽어서 배짝 말려 죽어요.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나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이젠 거기서 방문을 마치고 설악산을 넘어서 동해안으로 가는 판인데 그때가 바로 여름이 지난 가을이었어요. 한여름이 지나서 가을이 돌아온 때인데 이 산들은 거룩합니다. 이 산들은 거룩한데 이 거룩한 그 설악산이 여름 내내 그 속죄의 더러운 인간들에게 얼마나 복개질침을 당하고 얼마나 더럽힘을 당했는지 아주 속상해서 여러분 산도 얼굴이고 가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속죄의 더러운 인간들이 그 뭇대로 와가지고 술을 주고 술 먹고 소주병을 던져 깨치고 대수변을 한 대 싸붙여가지고 설악산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여름 내내 그 꼴을 당하고 나니까 설악산이 고리 잔뜩 났어요. 그래가지고 특신 속세의 인간들 다시는 만나지도 않고 상대도 않겠다고 모두 안개 혼입을 뒤집어 쓰고 잠을 자는 거예요. 속이 상해서. 아 그런데 그럴 즈음에 이 하늘의 황태자가 쭉 봉고차를 타고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만 그 옆에 있던 설악산이 깜짝 놀라고 아니 황태자님 출두하셨다고 해가지고 막 산울림이 서로 외치는 거예요. 황태자님 출두하셨다고. 어 그러냐고 설악산 잠자던 곤란 친구들이 전부 혼입을 완개 혼입을 걷어붙이고 어디냐고 찌우쭈우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잠꾸러기 설악산 수십 미터씩 되는 그 바위 친구들 말이야. 그 잠꾸러기 바위 친구들이 까치발을 들고 어디냐고 우리 차가 지나간 쭉 지나가니까 어디냐고 고개를 찌우쭈우 쳐다보더라 이 말이야. 근데 뒤에 있는 바위가 앞에 있는 바위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앞에 계신 바위 양반님 제발 까치발 좀 딛지 말아달라고 내가 안 보인다고 좀 고개 좀 숙여 달라고 하니까 앞에 있는 바위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앞에 있는 바위 양반이 나보다 더 키가 크니 나도 어쩔 수 없다고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지나가는데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막 산악산이 난리가 났어요. 이제 황태자님 나타나셨다고 막 환호성이 점점 높아가면서 그 환영을 한 몸에 받으면서 그 고개를 넘어가서 이제 오색약수터에 도착했어요. 오색약수터에 도착해서 약수를 한 잔 쭉 들고 있으려니깐 아 눈치 빠른 다람쥐 소녀가 쩌르르 바위 무대로 올라오더니 양복청을 높여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황태자 기쁘게 해드리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람쥐 소녀가 노래는 다 끝났는데 내려갈 줄을 몰라요. 여러분 다람쥐 노래 소리 들어보셨어요? 난 들었어요.
내 우리 장촌하고 얘기했어. 저 노래 소리 들어보라고 말이야. 아, 노래는 다, 그 다람쥐 노래 소리는 참새 노래 소리가 더 커요. 아, 노래는 다 끝내는데 내려갈 줄을 몰라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처음을 떠날 때까지 그 바위에서, 응? 이마에 손을 얹고 눈물을 닦으면서 석별의 정을 잊지 못해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정은 병이라 했던 것이에요. 내가 이런 글을 써봤습니다. 설악산 친구들. 몇 페이지죠? 188. 188페이지. 예. 형제들과 아침 일찍이 설악산에 오르니 속세의 가증스러운 인간들에게 시달려 지쳐버린 설악산 친구들. 보기 싫다, 만나기 싫다, 안개 혼잎을 뒤집어쓰고 속상하여 잠만 자던 설악산 친구들. 뒤늦게 황태자님 일행 행차하니 기뻐 외치는 산울림 소리에 놀라 깬 설악산 친구들. 안개 혼잎을 박차고 모두들 일어나는구나. 이산저산 잠 깨워주기 위해 서로 전달하는 말. 황태자님 행차시다, 황태자님 행차시다. 저마다 안개 혼잎을 걷어차고 일어나서 손을 흔들어 주는구나. 유난히 키가 큰 잠꾸러기 바위 친구들, 황태자님 얼굴 한번 보기 위해 긴 고개 내밀어 끼웃끼웃 하는구나. 그래도 잘안 보이니 앞에 바위 보고 하는 말. 당신 머리 때문에 안 보이니 너무 고개를 쳐들어 주지 말아줘. 까치발 딛지 말고 고개 좀 숙여 주시구려. 앞에 섰던 바위가 대답하는 말. 미안합니다. 앞에 서 계신 바위 양반이 내 키보다 더 크니 나도 잘안 보인답니다. 온 설악산들의 환호성은 점점 더 커진다. 뜨거운 환영을 한 몸에 받으면서 내려오다가 오색 약수터에 들려서 약수를 한잔 들자 하니 번영 찾아가는 물들이 기뻐 손 흔들어주는 모습들. 마음이 기쁘고 상쾌하여 앉아노라니. 눈치 빠른 다람쥐 소녀 잽싸게 바위 무대 위에 올라가서 소리 높여, 목청 높여 환영 노래 한 곡조 불러주는구나. 노래는 다 끝났는데 왜 내려갈 줄 모르는가? 떠나가는 우리를 바라면서 석별의 정 잊지 못해 바위 무대 위에 그대로 서서는 이마에 손을 얹고 넋을 잃고 바라보는 예쁜 다람쥐 소녀. 끝까지 바라보며 두 손으로 눈물 닦던 예쁜 다람쥐 소녀. 이래서 사랑과 정은 병이라 하였더구나. 드디어 황태자 일행은 환영 나온 동해바다 환영군용 속에 파묻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우린 동해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자, 내가 동해바다에 도착하니까 동해바다가 얼마나 반가워서 기뻐서 쫓아오는지 엎어지면서 쫓아오는 거 엎어지면서 막 황태자님 어서 오시라고 내가 지금까지 며칠 동안 기다렸다고 엎어지면서 쫓아온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 바다가 왜 나를 보고 그렇게 좋아서 엎어지면서 또 쫓아오는지 아십니까? 왜 그랬냐면 이 바다처럼 속썩은 친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 바다처럼 속 썩은 이 친구는 세상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아이 저 인간들이 싸우면 저희 안방에서 싸우면 안방에서 자살할 노릇이지 저희끼리 안방에서 싸우고 왜 바다에 가서 빠져 죽느냐 말이에요. 어째서? 그럼 바다가 속상해서 또왜 나한테 와서 죽느냐고. 또그 해적들이 바다에 막 서로 총을 쏘고 칼을 휘두르고 바다에서 서로 불질르고 또 빠져 죽는단 말이야. 더 속상해. 그럼 나라와 나라끼리 바다에서 해전을 벌여. 해전에서 얼마나 많은 수천 군인들 다 빠져 죽습니까? 피 흘리고 죽습니까? 또 바다가 또 속상해. 또 요새 소련 미국이 어째서 바다에 나와서 또 핵실험한답시고 해가지고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들 다 죽이고 서민들 생물 다 죽이고 그럼 또 바다는 또 속상해. 이리 속상하고 저리 속상한 바다처럼 속상한 친구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다의 그 깊은 속상한 심정을 아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맨날 고기나 잡아서 팔아먹으려고 하지 그 심정을 알아준 자는 없다 이 말이에요. 바다가 쌈이나 고기나 잡아서 팔아먹어서 돈이나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바다의 그 깊은 심정, 상한 심정을 싸매주고 치료해준 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황태자 이 주인이 오니까 우리 주님은 내 심령 안다고 그렇게 엎어지며 달려 나왔더라 이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친아버지의 깊은 그 사랑의 마음을 모든 만물이 심정을 알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닌다면 모든 만물이 여러분을 환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1년 결코 외톨백이가 아닙니다. 1년 독불장은 아닙니다. 1년 만물이 온 우주 삼라만상에 엘리야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1년 만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엎어져 있는 달려온 그 동해바다를 향해서 난 이런 글을 써봤습니다. 이렇게 말했어. 동해바다. 바다야 바다야 환영 나온 동해바다야. 너 무엇이 내가 그리 반갑길래 그토록 손들고 엎어지면서 달려 쫓아오느냐. 너는 수천 년 동안 슬픈 일, 속상한 일, 한 맺히는 일, 너처럼 많이 당한 일, 이 하늘 아래 또 누가 있겠느냐. 그래도 너는 그런 것 저런 것 다 용서해주고 다 잊어버리고 그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웃음으로 넘겼지. 너 숱한 슬픈 일 당하고도 말없이 웃으니 내 벗인가 하노라.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너를 칭찬하사 상 주시며 저 하늘 유리바다로 데려가신단다. 너와 나는 저 하늘 유리바다에서 영원한 친구 되어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영원히 높여 찬양하자꾸나. 그래서 그 아름다운 바다를 하나님은 승천시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세상 인간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속상한 일을 했지라도 여러분 가슴을 난자할지라도 다 용서해주고 웃음으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바다와 같이 승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제일성을 여러분 말씀드리면 한두 것도 없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끝나서 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저와 같이 이 방명호에 씌워진 모든 더러운 누명호 오명 빼놓고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이런 행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